자, 질문해드릴게요. 제가 그 뉴질랜드 편 보고 나서 이 소고기 그 다음에 참기름 이 미끼를 가지고 지금 오늘 나와서 해봤거든요. 근데 조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확률상 먹는 거는 제가 먹고 싶어요. 그렇지. 근데 제가 소주에다 먹고 싶어요. 생태계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미끼가 있어. 그러니까 이 한강 같은 경우는 1등이 물지렁이. 물지렁이? 그렇지. 그리고 물가 주변에 청지렁이도 살아요. 원래. 그 갯벌 같은 데도 그 청지렁이라고 그 사는데 그게 색깔은 까매. 까만 게 육지로 올라가면 색깔이 파래지고, 청지렁이가 육지로 올라가면 파래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에 있으면 까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장어 낚시할 때, 물에다 넣었을 때, 얘가 일단은 1번은 물지렁이, 2번은 살아가지고 움직여야지. 아, 움직이는 게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액션이. 액션이 있는 게 홍지렁이나 까막지렁이 같은 경우는 물가 주변 습지 같은 데서 살거든. 아. 그러니까 물은 필요하지만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애들이 담가 놓고 한 시간 있어도 안에서 살아 있기 때문에 계속 움직임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홍지렁이 같은 경우는 오래 살아있지만 특유의 흙내가 나. 아. 흙내가 나고. 그러니까 이제 계절별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물지렁이를 지금 이 시점에서 잡았으면은 최고로 좋은데 잡어들이 많이 붙어. 잡어가 붙는다? 그러니까 장어만 붙어야 되는데 메기, 누치, 뭐 잉어, 붕어 다 붙어버리거든. 아. 그래서 이제 한시적으로. 잠깐 쓰다가 이제 잡어가 입질이 없는 까마귀로 전환을 했다가 계절이 바뀌는 시점에 물지렁이 노출되면은 물지렁이 먹을 때는 또 입질이 없어. 그러니까 또 그때는 또 물지렁이를 넣어야 되고 장마 때는 일단은 커야 돼. 사이즈가. 아, 그래서, 미끼가. 그럼 말지렁이 같은 거? 그렇죠. 아. 일단은 미끼를 큰 거를 사용해 가지고 잡아야 되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 가을철에 이제 찬바람 돌 때, 물이 청명해지고 그거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가을철은 월동 준비 계절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아. 아, 그때는 고단백. 오케이. 고단백인 땅강아지랑. 아하. 그러니까 지렁이들도 큰 거 먹고. 그럼 가을에는 그러면은 소고기 미끼가 통할까요? 에이. 물론 먹기야 먹겠지. 뭐든지 눈앞에 떨어지면 먹기야 먹는데 근데 그 차라리 그거 집에서 구워 먹고 한강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주변에 쉽게 잡을 수 있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낚시하는 게 제일 현명한 거. 그럼 조사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도시여부에서 했던 그 소고기 미끼는 우리나라에서는 통한다 안 통한다. 확률상. 예. 예를 들어 가지고 99.9%가 중에 1%가 먹겠지. 예? 그러면 안 통한다는 말씀이네. 99.9% 중에 1%가 먹겠지. 안 통한다는 말씀이죠. 거의 희박하다고 난 생각하는데. 아. 근데 여기 저 한강에 올려 더 찍어 빨리. 그리고 이 봄철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5월 달에 물론 저 잉어도 산란하고 그 참개도 산란해요. 그렇죠. 참개도 산란해. 산란하면은 장어들이 먹을거리가 많아. 새끼들이. 아. 그러니까 이제 봄철에 이제 예전에 이 한강권에 어부들이 장어를 갖다 준학을 놓을 때 지렁이를 넣든지 그 준학에다가 그 준학을 깔 때 먼저 미끼를 잡은
장어를 배를 갈라. 배를 갈라가지고 아, 얘가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뭐를 먹나? 아. 물지렁이냐? 아니면 참게를 먹나? 아, 딱 배 갈라보면 답이 나오는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저기 이렇게 보면 러시아권 쪽에 네. 그쪽에는 참게 진짜 큰 거 네. 그거 딱 잘라가지고 지깅바늘에다 딱 넣고 던졌는데 장어들이 막 2kg, 3kg짜리가 물고 나와. 참 게 그 자체로 딱딱한 그 그거를 먹어. 그리고 이제 예전에 우리 낚시하다가 이제 그 참게 포획 가려고 네. 참게망을 한강에다 던져놨어. 네. 근데 이제 장마가 지면서 까먹은 거지. 네. 까먹고 나중에 이제 망이 하나가 저 줄에 매달려 있었다고. 네. 살아있었어. 딱 건져보니까 네. 참게가 두 마리가 있는데 네. 장어가 800g 정도 되는 게 참게 한 중간 사이즈. 네. 그러니까 아주 큰 거 말고 중간 네. 사이즈를 입에 반절 물고 있었어. 아, 먹구나. 먹지. 그러니까 이 참게를 아예 안 먹는 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지금 그 확률상 우리가 지렁이 던지는 데는 확률상 얘네들이 지나갈 수 있는 범위에다가 우리가 투척을 하는데 아... 거의 식생활이 이 바닥 식생활 중에 네, 네. 먹이 사슬이 많으면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입에 떨구 앞에다 떨궈 줘야지. 하... 네? 포인트구나. 그렇지. 그 포인트하고 장어는 싸움. 아, 포인트 싸움이네. 포인트 싸움이고. 그 자리에 너 넣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그 물이 일자로 싹 흐르는 데보다 약간 굽이진 데를 공략하는 게 좋아.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잘 모르신 분들은 한강이 저수지처럼 수심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깊다고 생각하면은 한강은 오산이에요. 한강은 물 안에 이게 코스가 있어.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아루가 지면은 아루 바깥이 물살이 세기 때문에 아루가 많이 깎이고 또 바깥 라인이 물이 어린 데는 뻘이 쌓일 거고 퇴적물이 쌓일 거고 그 상태를 보고 우리가 아 여기가 장어들이 생활할 수 있는 좋은 자리다. 어? 이런 걸 보고 투척을 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한강 물이라고 그래서 다 던진다고 다 무는 거는 여름철 장마 때 그 한 시점뿐이 없어. 딱 그 시즌. 그 시즌뿐이 없어. 그리고 그 평상시 그러니까 지금 저부터 7월 장마 전까지면 포인트. 그 다음에 장마 때 포인트 알려주지 딱, 않으면서 딱 포인트 한 달은 아무나 잡을 수 있어. 솔직한 얘기로 낚시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포인트를 알려줘야 뭘 알지. 아 진짜. 근데 이게 한강 이 넓이가 편도 1.2km 넓은 데는 1.2km인데 네. 그 포인트를 내가 딱 찍어가지고 얘기해줘도 내 실력이 거기를 못 날리면은 의미가 없는 거야. 알았어요. 나중에 저 아이, 내가 들어봐야 소용도 없어. 아이, 나중에 한번 내가 알려줄게. 아 그럼 여기 지금 여기 조사님 지금 조사님 친구분이신 것 같은데 조사님 여기 던진 포인트는 형님. 여기 던진 포인트는 지금 어떻게 아이, 몇 퍼센트?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 장어가 붙었다. 예. 네. 확률상. 예. 네. 한 70% 오늘? 오늘 말고 아, 이게 장어가 붙었다는 가정하에서 아 가정하에서? 가정하에서 일단 나오기 시작하면 그렇지 나온다고 했을 때 확률상 70%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즌 되면 움직일 때는 100% 확률을 보고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장어 시즌은 시작은 됐지만 네. 이 그 장어들이 사이즈가 작아. 뭐 30g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입질도 자라요. 손맛 보도로 오는 거지. 솔직한 얘기로 집에 갈 주간 사이즈는 아니고 그냥 바람 쐬러 나온다는 소풍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예. 내가 포인트 찍어줄 테니까 예. 거기다 집어넣으면 무조건 나와. 저도 좀 잡게 좀 해주세요. 오케이. 아 정말 나 아주 정확하게 찍어줄게. 거리까지는 내가 아주 정확하게. 아니면 내가 던져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 그 정도까지는 내가 맞춰줄게.